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신곡 본동입니다. 국철 1호선 부천역에 남부역 광장 쪽으로 경인국도에서 바로 접어져 들어온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잘 발달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인국도와 연결된 2차선 우회도로와 함께 골목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아주 저렴한 가격의 상가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천역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10m 도로의 골목 상권이고요. 유흥음식점과 식당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활발하게 상업 중인 지역입니다. 국철 1호선 부천역에서부터 길게 연결되어 있는 골목 상권이고요. 바로 이곳 골목 상권에 직접 접해 있는 2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합니다. 경인국도 대로에서 바로 접해져 들어온 이면도로입니다. 지적도 보이시는 것처럼 골목도로 바로 앞쪽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도로에 직접 접한 계지 45평과 건평 51.3평으로 된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연화조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13.5평과 13.2평으로 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과 점포의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층 24.5평으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가격 7억 3천만 원이고요. 골목도로에서 직접 접한 대문을 통해 외부 계단으로 2층에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1층 2개 호실이 일반 음식점과 점포로 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현재 한 칸이 임대가 되어 있고 한 칸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 수익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70만 원이 나오고 있고요.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 주택으로 오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가 토지 비용도 안 되는 7억 3천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인 7억 3천만 원의 상가 주택 건물입니다. 2층의 주택 공간은 최근 내부 수리를 완료하여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넓은 거실에 방 3개와 화장실 주방을 갖췄습니다. 거주하며 임대 수익이 가능한 역세권의 상권이고요. 토지 비용도 안 되는 아주 급매 가격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을 배후로 두고 있는 활발한 상권이고요. 국철 1호선이 도보 약 7, 8분 거리에 있는 편리한 교통 요건을 갖췄습니다. 재래시장인 자유시장도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부천 역사와 함께 있는 이마트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천역 중심으로 활발한 상권을 갖춘 골목 상권이고요. 배후에 성주산 산책로와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주거지역으로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부천시 소사구 신곡 본동에 위치한 유동인구 넘치는 부천 역세권에 살아있는 상권이 있는 저렴한 가격의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